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기술적으로 볼린저밴드 하단선에서 지지 2일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증시 이제 향방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미증시 개장 전인데요. 분위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중에는 미선물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장 개장 전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1.24 정도 흐름. 그래서 이제 3일 동안에 급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의 어떤 기대되는 어떤 분위기가 장 개장 전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 보시게 되면 이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UCA 헬스케어 이쪽이 이제 뭐 헬스케어 관련되는 의료 시설 관련되는 종목이 한 5%, IQVIA 관련되는 의료 산업 뭐 생명공학 회사 이쪽이 이제 장전에 뭐 강세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내일은 이제 해외 증시의 어떤 반등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연결되는 흐름들이 나올지 이 부분들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관련되는 유가 그리고 환율 이런 것들 이제 수급하고 연동되어서 좀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HLB 쪽으로는 이제 생명과학 쪽이 이제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죠. 이제 구주주제 청약 기간에 HLB 생명과학이 1000억 정도 모집 금액에서 590억 정도가 이제 6월 8일까지 이제 청약이 들어와서 이게 좀 흥행이 좀 이제 그렇지 않냐 이런 이제 기사들도 나왔습니다만 일반 공모로 만약에 못하게 되면 인수단이 이제 남은 부분들은 전액 이제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이제 BW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시장 대비해서 이 400억대의 공모 관련되는 부분에서 무려 한 4조 넘게 돈이 들어와서 이 청약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뭐한 100대 1 정도 그만큼 높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HLB 계열 중에서는 HLB 생명과학이 옷장에 좀 반등세가 보이면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급납입이 6월 15일 내일 있죠. 그리고 이제 BW 중에서 이제 분리된 채권은 내일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런트 같은 경우에는 6월 27일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런트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 달 7월 달에 이제 주식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시에 나왔으니까 자율 공시로 이제 오전에 왔는데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챙겨보시고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HLB 쪽 보면 최근에 이제 한 480만 주까지 좀 줄었다가 다시 이제 6월 9일, 6월 10일 이제 지난주에 이 부분들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다시 늘어나면서 530만 주로 공매도가 다시 좀 늘어난 어떤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차 쪽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보면 이 공매도가 이제 늘어나기 위해서 이제 대차 체결도 이제 늘어나는지 보면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막 이렇게 늘어나기보다는 상한 쪽이 이제 오히려 좀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7일 날, 8일 날뭐 이렇게 이제 대차 받았던 부분들을 이제 공매도로 바로 뭐 한다기보다는 공매도 이제 대차 거래가 일어난 부분 중에서 공매도만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한과 더불어서 계속 이제 최근에 많이 좀 움직였다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공매도 잔고를 보시게 되면 뭐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5월달 들어서도 계속 이제 6월달까지도 공매도가 계속 좀 증가되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호재성에서도 생명과학 중심으로 공매도가 HLB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이제 누르는 흐름들을 수급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차트 흐름을 보실 때 이제 제가 이제 추세 지표를 나타낼 때 변동성과 더불어서 파라볼릭 관련되는 보조 지표와 이 볼린저 밴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HLB를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가장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추세 지표가
캔들 위에 나타나는 파라볼릭자입니다. 2019년도에 이제 대단한 상승을 보여줬을 때도 주가가 2019년 하락을 놓은 다음에 에스모 관련된 어떤 호재로 주가가 이제 몇달 만에 슈팅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캔들 아래로 파라볼릭자가 이렇게 추세 전환이 나오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2020년까지 상방에 있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도에 2월 달에 이제 추세 전환이 다시 하락 전환하고 난 다음에 잘 보시게 되면 한 번도 지금 월봉상에서는 큰 추세 전환이 일어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호재로 이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에 이제 했을 때도 월봉상으로는 전환이 안 일어났고요. 이번에 5월달에 이제 간세포함 관련되는 부분 임상 데이터 공개되고 난 다음에 상승했을 때도 월봉상에는 아직 추세 전환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어떤 이제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사실 월봉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전에 보시게 되면 2017년, 2018년도에 사실 이제 삼상 기대감으로 HLB가 급등을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할때 보면 월봉상에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돌았는데 작년 올해는 아직 이제 이런 흐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적인 어떤 반등을 기다리시려고 하면 월봉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봉 주봉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리보세라님 그러니까 나노코박스 같은 호재로 올라갔을 때는 요런 어떤 주봉상에 한두달 정도 왔다 상방이 가다가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자,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3월 달에 한번 이제 주봉상의 전환이 있다가 다시 또 꺾였다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이제 한 6, 7주차 상방 전환이 나왔는데 아직 이제 이 주봉상에서는 하락 전환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 주봉상에서 하락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어떤 반등이 나와야 이 흐름들을 이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봉이 이렇게 계속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봉에 이제 추세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자 신호전환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되는데요. 자, 이 흐름들 자체는 이제 5월달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6월달 들어서 지금 꺾이는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꺾이는 흐름이 빨리 이제 안 돌고 하면 주봉도 다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상방으로 못 가고 이제 하락 전환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가 흐름에서 HLB 어떤 가격 라인에서 5만 원 유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최소한 4만 5천 원, 4만 7천 원 라인을 유지해야 이게 추세 전환이 안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깼기 때문에 일봉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추세 전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봉에서는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봉이 못 도는 거죠.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셔야 이제 전반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이제 가격 라인은 좀 이탈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의 어떤 보조 지표인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개념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밴드 태깅을 할때이 빨간 선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고요.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5일선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선이 이제 21선, 이평이라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타고 가는 태깅 흐름이 나왔을 때 사실 이제 추세 전환과 급등의 흐름을 이제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일선을 좀 살리면서 갈 때가 유지를 하는데 요게 이제 중심선인 21이평선까지 이제 내려와 버리면 이제 추세가 좀 변하는 어떤 지점이 이제 6월 달에 나는 거죠. 그 지점에서 이제 파라볼릭자도 바뀌는 흐름들을 6월 초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1이평선에서 지지가 그나마 그래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이탈되면서 아랫단에 있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여기 이제 지지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제 뭐 마지막 어떤 라인의 어떤 지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지지 흐름인데 요것도 이제 수목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이런 어떤 흐름에서 올라가 줘야 올라간다는 말은 최소한 이제 4만 원
그 다음에 이제 4만 5천 이런 라인이 올라가야 일봉상에서의 어떤 파라볼릭자가 바뀝니다. 이게 바뀌어 나와야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제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가격과 시간들이라는 개념들을 잘 살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거래량은 뭐 일단 줄여놨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사실 거래량 줄이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주는 것보다는 거래가 늘면서 다시 복귀하는 지점이 어딘가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되는 것들이 주가 항방에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현물 기관에서 현물도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이제 매도를 했죠.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7% 시간에는 다시 한 100원 정도 빠지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가격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지지선 라인에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양봉을 내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시장은 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어느 구간에서 반등을 나오면서 해주느냐가 이제 뭐 주가 항방에서 가장 뭐 중요하니까 이 부분 중심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